남양유업 경리팀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원 김영수입니다. 경리팀은 회계 기준에 입각한 법인 결산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법에 따른 발생하는 택스들을 신고 납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세법적인 지식과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나 세무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5층에 헬스장에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같이 구비된 탁구대나 게임시설을 이용하여 팀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또한 16층에 옥상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인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팀원들과 담소를 나눌 때 좋게 쓸 수 있습니다. 남양유업에서는 대리점 외에도 임직원들을 위한 장학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. 6, 7세 아이들을 위하여 영유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교 자녀를 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직 세무 업무밖에 담당하지 못해서 이후에 매출이나 결산 업무를 담당하여 경리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 경리팀은 남양유업 안에서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선배들도 모두 착해서 업무를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